이번 시간은 336페이지 식품의 감별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실기가 원래 났던 거예요. 어디부터 우유라든지 어류라든지 이거는 실기에 났었는데 지금은 필기도 나요. 그러니까 필기도 나고 실기도 나요. 그 우유 같은 거 있죠. 우유 그 우리가 보게 되면 구분하는 것들은 실기 필기 다 잘 나더라고. 그러고 어류 같은 것도 주로 실기에 맡아놓고 나는 건데 가끔가다 필기도 나니 그 글도 다 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우유 보자고. 우유는 침전물이 생기지 않고 신선 안아야지만이 뭐가 된다? 신선하다는 거지요. 그다음 우유의 감염병, 그러니까 우유에 의한 감염병 특징은 1차적은 뭐가 되냐면 젖소가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하면 결핵이라든지 퀴열이라든지 파상열이 꼴 부르사라 이런 것들 있죠. 2차적으로는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에서 사람이 오염시킨다든지 내가 예를 들어 장티푸스 걸렸는데 승질 나가지고 장티푸스를 넣었다. 그러면 이것이 오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젖소에 관한 걸 짜다가 흙 같은 것도 튀니 그런 다음에 그런 걸 묻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2차적인 오염으로 나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젖소가 병에 걸렸다 그러면 대표적인 것이 뭐가 된다? 결핵. 앞에서 우리 공중보건에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유하게 되면 결핵 찾는 거. 이때는 장결핵이 되는 거죠. 앞에서 공중보건과 연결시키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가 보게 되면 일제 침략받았지 6.25 겪었지 그래서 폐결핵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 우유를 많이 먹어보지 못했죠. 그래서 요즘 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우유를 먹으면 배탈이 난다 이런 말 하죠. 왜 그러냐면 그 우유에 있는 유당분해 효소가 없다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그런 말 해요? 안 하잖아요. 근데 유럽은 우유를 먹기 시작한 것이 우리보다 훨씬 오래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해 효소를 타고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뭐가 되냐면 나는 근데 또 괜찮더라고. 근데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 먹고 그런 사람들은 우유에 대한 그 당분해 효소가 없어서 설사가 난다 이런 말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유로 인한 결핵 같은 건 우리나라는 실제 많지는 않고 근데 시험 대비로 우유하게 되면 결핵을 찾는 거죠. 두 번째가 뭐가 돼요? 파상열. 이꼴 브루셀라가 되는 거죠. 사람이 걸리면 열이 펄펄 나고 동물이 걸리면 유산을 유발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찾으라 못 찾는 거다. 결핵이라는 거죠. 이것들이 1차적인 오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차적으로는 사람들이 이제 운반하면서 또는 취급하면서 오염됐다는 거죠. 젖소병에서 유래됐다는 게 지금 그거고 그 다음에 취급 중에 외부에서 오염된 것이 2차가 되는 것이고 저온균들이 일반적으로 많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우유의 성분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유지방이죠. 유지방은 3.7%가 유지방이죠. 중요 보셔야 되시고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지방에 따라 어떤 그 소가 기름기를 얼만큼 만들었냐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2.8에서 8%까지 가기도 하는데 3.7% 요즘은 무지방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런데 무지방보다는 그냥 지방기 있는 게 좋다 이런 말 하죠. 반드시 외우시고 중요 표시했고 그런 다음에 산도 측정 있죠. pH 산도는 6.6에서 6.8 정도인데 이것도 잘나요. 그런데 젖산으로 말하면 그걸 이번에 더 써놓는다는 걸 모르고 안 써놨는데 거기에 산도 측정은 pH가 6.6 내지 6.8 되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거의 중성역값이요. 우리 인간의 혈액과 비슷해요. 우리 인간도 한 6.8 정도 되지요. 6.8 정도 된단 말이에요. 6.6에서 6.8인데 중요 표시해주시고 가로 열고 하나 써보세요. 젖산으로는 0.1% 이하가 된다는 거죠. 젖산으로는 0.18% 이하. 0.18% 이하. 가로 닫고. 그래서 젖산으로 할 때 그것도 우리가 2021년인가 언제 또 났던 거라는 거죠. 그 다음 비중 있죠. 비중은 1.03인데 그것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물을 탔는지 안 탔는지 이걸 보는 거죠. 가소 유무를 그러니까 물을 탔는지 가소 유무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산도를 측정하는 거냐 비중을 가지고 하는 거냐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 첨가 유무를 따지기 위한 것이 가수 유무죠. 뭘 본다는 거예요? 비중을 본다는 거죠. 비중이 얼마가 된다? 1.03인데 이거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났다든지 그런 물을 탔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분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수돗물을 탔는지 뭘 탔는지 이런 것들이 일명 가수죠. 그러니까 수분 첨가 유무를 알기 위해서는 비중을 측정한다, 산도를 측정한다, 비중을 측정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반드시 해오시고요. 나머지는 수분은 82, 유당 3.5에서 6.6%, 유단백이 있고 요즘 또 뭐 유단백이 좋다, 뭐가 좋다 하지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기, 필기 다 나는 거니까 반드시 해오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비중은 다음 거 뒤에 가면 또 기출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수분, 첨가, 유무를 알기 위해서는 우유에 무엇을 보느냐, 유지방을 보느냐, 산도를 측정하는 거냐, pH냐, 아니면 비중이냐. 그럼 비중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류 보세요. 어류는
실기에서 주로 나요. 이거는 이제 근데 가끔가다 필기도 나게 돼요. 그럼 신선한 어류가 있고 신선도가 떨어진 어류가 있는데 이것들은 반대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알고 반대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다 가번부터 4번까지 줄 치는 거 다 중요시하시고 첫 번째 눈은 빛깔이 우리가 청청 빛깔은 청청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눈의 빛깔은 그러니까 똘망똘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 안 들었어요. 요즘 학생들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잘나고 가물가물하면 그런 말 안 해요. 썩은 동태 눈깔 같다. 이게 충청도만 쓰는 거지. 왜 이러냐면 충청북도는 바다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동태도 다 썩은 거 비슷하게 비린내가 나는 거 고등어도 꽁치도 그래서 나는 원래 생선이 비린내가 나는 줄 알았는데 바다 근처 사람들이 그런데 신선한 건 안 난대요. 그래서 무슨 어류들이 그러니까 물고기가 냄새가 안 나느냐 그랬는데 맞더라고. 썩으면서 그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트리메틸아민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 어렸을 때는 충청북도에서는 그런 말 많이 했어요. 그가 눈을 거물거물하고 있으면 썩은 동태 눈깔 같다고 그 눈깔 같다고 그게 말 그대로 청청하지 않 똘망똘망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일명 신선한 어류에는 빛깔이 청정하고 똘망똘망하고 눈의 상태는 뭐가 된다? 광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가미는 선홍색이에요. 젓갈색이 아니고 아가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선홍색이에요. 돼지고기나 이거랑 혼돈하면 안 돼. 뒤에 가서 그래서 선홍색이죠. 그래서 아가미 벌리게 되면 쉽게 이렇게 물고기들이 숨쉬는 것이 아가미잖아요. 이것은 선홍색이 되고 그 다음 입은 다물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입을 헤멜레 벌리고 있으면 사람들도 바보 같잖아요. 근데 물고기도 신선한 것은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육질은 탄력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비늘은 뭐가 돼요? 광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쉽게 가보면 돼요. 마트 가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면 신선육 파는 데 보게 되면 갈치 같은 거 있잖아요. 갈치는 금방 보이죠. 신선한 것들은 은갈치 같은 거 어떻게 돼요? 제주도 은갈치가 유명하잖아요. 그때 잡아가지고 경매하거나 이럴 때 가보게 되면 반짝반짝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서울을 왔어. 그래서 서울 와가지고 세일할 때 보게 되면 냉동시켜서 놓은 갈치 이런 것들 보게 되면 비늘이 어떻게 돼요? 누가 뜯어먹다 내비둔 것 같으죠? 뜯어먹다 내본 것처럼 흔 이렇게 허연 살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은 일명 오래됐다는 거죠. 그래서 비늘은 뭐가 되는 거냐면 광택이 있어야 되고 은갈치 같은 게 상당히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냉동육을 이렇게 세일할 때 본다든지 그 다음에 서울에 와서 오래 있었던 그걸 보게 되면 상당히 우리가 보게 되면 색깔도 아름답지도 않고 살인지 비늘인지 잘 구분 안 되게끔 돼 있다는 거죠. pH는 5.5 전후가 좋다는 거죠. 그 다음 비중이 커서 가라앉는다는 거죠. 반드시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신선도가 떨어지는 거는 반대라면 되죠. 아가미는 회백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색 비슷한 백색이 됐다는 거죠. 원래 붉은색기가 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아가미가 헤벨레에 벌려있다는 거죠. 열려있고 그 다음에 안구는 혼탁하다는 거죠. 썩은 동태 눈깔 같다 그런 말 했던 것이 그거죠. 그런 다음에 눈의 상태는 불투명하고 그 다음에 안구도 혼탁하고 그런 다음에 항문은 뭐가 돼요? 열려있죠. 그 다음 비늘은 광택이 없고 그런 다음에 4번에 보게 되면 거기 바번에 악취가 나지요. 신선도가 떨어지는 건 악취가 나는데 비린내 뭐 이런 것들이 나죠. 암모니아 냄새 같은 거 나고 이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가벼워요. 그래서 뜬다는 거죠. 그리고 육질은 탄력이 없다는 거죠. 반대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육질의 변화가 되는데 첫 번째 우리는 생조직은 우리가 보게 되면 사람도 그렇고 그런 말을 안 해요. 우리가 보게 되면 사람의 가장 혈액이 좋은 것이 면역이 좋은 것이 한 7점이나 7.3 정도 되는 혈액이 좋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 pH가 거의 한 6.8에서 6.9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알칼리성 식품이다 해가지고 pH를 이제 높인다고 먹으면 올라갈 것 같아요? 안 올라간대요. 우리 혈액을 다 바꾸고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타고난 그 체질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약 알칼리성 7이 중성이라고 앞에서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체질이 면역이 좋대요. 그랬는데 생각하면 돼요. 사람과 비슷한가 보다. 맨 첫 번엔 중성이죠. 대충 한 7.3 정도 되다가 생조직이 살아있는 조직이 그러다가 사후강직. 사후강직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뻣뻣해지는 거죠. 근데 뻣뻣해지는 건데 산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숨을 안 쉬니까 죽었으니까 뻣뻣해지겠죠. 그러면서 일명 혐기성화되면서 젖산이 올라가는 거예요. 젖산이 올라간다고. 근데 그 뻣뻣해지는 그 기간은 동물마다 다르다 그래요. 소는 한 하루 24시간, 돼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12시간. 동물마다 뻣뻣해 사후강직되는 게 틀리다 그래요. 우리가 보게 되면 사람도 죽으면 뻣뻣해지잖아요. 닭 같은 경우에는 한 뭐 2시간 정도. 그래서 돼지, 소는 하루 정도 있다가 뻣뻣해 하루 경과를 한대요.
하루 24시간 경과되면서 뻣뻣해지고 돼지는 반 딱 잘라서 우리가 보게 12시간 그 다음에 닭 같은 경우는 2시간 동물마다 다 틀린데 그게 사후강직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사후강직된 것은 왜 pH가 떨어지느냐? 젖산이 쌓이기 때문에 산소가 안 들어가 혐기성 되다 보니까 젖산이 쌓이니까 pH가 한 5.5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7에서 우리가 2 정도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다가 강직이 해제돼요. 강직이 해제되면서 우리가 중성으로 됐다가 나중에 뒤에 어디 가서 문제 있을 텐데 우리가 뻣뻣해져서 젖산이 쌓여서 pH가 떨어졌다가 다시 우리가 중성으로 됐다가 생조직 되면서 이것이 생조직화 됐다가 나중에 뭐가 된다? 썩으면 pH가 11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럴 때 암모니아 같은 거 나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까 자기소화 이꼴 자가소화는 pH가 11 되기 전 단계예요. 그래서 냉장고는 우리가 부패가 되기 전 단계를 잠시 연장해 줄 뿐이지 냉장고에서도 썩어요. 썩는다고 곰팡이 같은 거 나요. 요즘 같은 경우에 장조림 같은 거 우리 때는 뭐가 냉장고 없어가지고 장조림을 짜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짜게 안 먹죠. 그러다 보게 되면 장조림도 맛도 없잖아요. 요즘 하도 쉽게 입들이 다 고급화 돼가지고 내비두다 보면 어떨 땐 또 해놓고 가만히 일주일 내비두다 보게 되면 그 구석탱이가 처박혀 있을 때 곰팡이 같은 거 있고 그다음 곰팡이 난다더라도 맛이 조금 이상해지죠. 그러니까 냉장고를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자세히 설명한 것이고 쉽게 현대에선 이렇게만 하면 돼요. 사후강직은 이제 동물마다 틀린데 일단 살아있는 동물을 잡았어요. 생조직 7 정도에서 사후강직되면 pH가 우리가 한 뭐 5. 몇 얼마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동물마다 틀린데 한번 4-5시간 닭 같은 거 낼 수도 있고 강직이 해제돼요. 강직 해제되는 것이 한 일주일 정도 된다 그래요. 자기소화 이꼴 자가소화 다음에 부패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오시라고 됐죠? 중요 표시했고 그런 다음에 이것이 아마 뒤에 어디 있을 텐데 써 있을 때 487페이지인가 한번 보실래요? 487페이지 문제 있죠. 거기 보게 되면 생조직에서 487페이지에 38번 해설 있죠. 그러니까 육질 아이 변화에는 중성 맨 첫 번에 있다가 사후강직은 이제 pH가 한 5 정도 되는데 동물마다 틀리다 그랬던 거지 한번 4-5시간 되는 것도 있고 생조직과 비슷하게 됐다가 부패가 된다는 거죠. 이래서 요거를 이제 찾으라는 건데 중성. 그러니까 중성을 먼저 넣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36번처럼 주로 나는데 사후강직, 강직해제, 자가소화, 이꼴 자기소화, 부패 이렇게 나기도 하고 또 변화를 보라 그러면 중성에서 이게 생조직이죠. 38번처럼 강직이 우리가 되게 되면 pH가 젖산이 쌓임으로 혐기성화 되니까 산소가 안 들어가니까 젖산이 쌓이니까 pH가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면 중성으로 된 건데 중성은 잘 안 집어넣더라고. 그리고 나서 부패되는 11 이렇게 논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고로 받고 다시 원위치로 와보세요. 그 다음에 잘라요 이것도. 그래서 사후강직, 강직해제, 자기소화, 이꼴 자가소화, 부패. 그 다음에 식후의 변질과 수분 있죠. 식후의 변질됐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된 것인가? 437페이지. 미생물, 그가 세균이냐 뭐 곰팡이냐 이런 것들이죠. 햇볕, 일광이죠. 산소, 효소, 수분 변화에 따라 성분이 변화된 거에 따라서 성분이 변화되면 영양가도 파괴되겠고 맛도 조금 손상이 되죠. 그러니까 식중독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지만 맛도 변질되니까 유효기간을 써놓는 거예요. 근데 유효기간을 우리가 보게 되면 써는 것은 파는 유효기간이라 그래요. 그러더라도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식빵 같은 거 내비둬도 유효기간 한참 지났는데도 곰팡이나 이런 거 난 거 봤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 거기다가 방부제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으면 그런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손상을 가져오는데 용어부터 뭐라 그랬던 거죠. 부패는 일단 뭐가 변한 것이냐? 단백질이 변한 거죠. 단백질이 변해서 된 건데 미생물이 관여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부패냐 변패냐 이렇게 할 때 부패는 이것도 폐차까지 쓰면 잘 안 외워져요. 단백질이 변한 것이고 두 번째 변패는 탄수화물과 뭐가 돼요? 지방이 미생물에 변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세 번째 뭐예요? 산패라는 것은 일명 뭐가 된다? 미생물이 관여한 거예요. 미생물이 관여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다 미생물이 관여한 거예요. 그럼 단백질도 미생물이 관여한 건데 부패 비슷하잖아요. 변패는 탄수화물과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단당이라든지 당류가 탄수화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과 지방이 미생물에서 변한 거를 변패라 그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산패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도 했다시피 자세히 말하면 수분도 관여하고 미생물도 관여하지만 하나 찍어라면 산소에 의해서 지방 이꼴 유지류가 변질됐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건데 일단 부패는 우리가 단백질이 변한 거예요. 단백질이 변했는데 뭐도 관여했다? 미생물도 관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뭐
무엇을 만드냐? 아미노산과 이거 반드시 외워야 돼요. 아민이라는 것이 단백질류를 아민아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해해서 뭐걸 만드는 거다. 아, 거기 보게 되면 아미노산이나 아민이나 NH3가 뭐가 돼? 암모니아죠. 암모니아 가스나 악취 이런 걸 만든다는 거죠. 부패는 미생물이 번식해서 반드시 외우시고 단백질이 분해된 거죠. 그런데 미생물이 관여해서 단백질이 변한 건데 무슨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아미노산, 아민, 아자 들어가는 건 다 여기다 동그라미 하면 되죠. 아미노산, 아민, 암모니아, 악취 이런 것들 잘 나요. 그 다음에 변패는 당질이라는 것이 우리가 탄수화물을 씹으면 어떻게 돼요? 달달하잖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탄수화물을 이제 식품 영양학에서 더 자세히 말하면 단당, 다당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당류냐 단당류냐, 우리는 탄수화물이 뭘 만드는 거예요?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가 왜 나쁘다 그러는 거냐? 단당류가 나쁘다는 거냐? 다당류가 나쁘다. 단당류가 나쁘다는 거예요. 단당류는 그럼 뭘 뜻하는 거냐면 쉽게 말하면 설탕 타면 금방 녹죠. 꿀 타면 금방 녹죠.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거예요. 다당류는 뭐가 되냐면 밥도 달죠. 그 엿 같은 것들이 단당류예요. 사탕 이런 것들이 물에 탔을 때 단맛을 내는 것은 단당류냐 다당류냐, 우리가 단당류라 그러는 거예요. 다당류는 밥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살아갈 때 휘발유 같은 역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당류 필요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몸에서 흡수가 잘 안 되고 에너지 쓰고 이렇게 하는 건데 단당류들이 우리가 보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여기 당질하게 되면 탄수화물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지방이 미생물에 의해서 변한 거다 이거죠. 중요 표시했고 그런 다음에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 참 강직과 경직은 똑같은 거예요. 뻣뻣해지는 거. 강직됐다 이꼴 경직됐다 똑같은 거죠. 삼패는 지방이 변한 거죠. 지방이 꼴 유지류가 중요 표시하고 아까 우리 단백질이 변한 것은 아민이나 또 아미노산이나 이런 것들이죠. 그럼 삼패가 변한 것도 그 영어도 중얼중얼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지방이 변화된 건데 우리가 알데히드 있죠. 알데히드가 알데히드와 케톤과 에스터와 알코올 등을 만들어내는 것이 뭐가 돼요? 삼패지요. 그럼 아까 우리가 부패랑 구분해야 되는데 부패는 아미노산, 아민, 암모니아, 악취를 만드는 거지. 아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방은 산화가 돼서 뭐가 된다? 이것도 안에 알데히드. 영어도 중얼중얼 쓰라고. 알데히드, 케톤, 에스터, 알코올이죠. 그런데 삼패 물질이 아닌 거 찾아라. 여기 알데히드, 케톤, 에스터, 알코올 써놓고 나서 아민 써놓으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틀린 거죠. 아민. 우리가 이런 것들 잘 집어넣으니 탄수화물 아니요 그 아미노산과 아민과 암모니아. 암모니아는 N자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고 반드시 구분하시고 외우시라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미생물이 관여한 것이 아니죠. 미생물이 관여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 잘 집어넣는다고 반드시 외우시고 그런 다음에 산소에서 변질됐다는 거죠. 발효라는 것은 탄수화물이 산소가 없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한테 유익하게 썩으면 발효식품이고 우리한테 해가 되면 썩었다 그런다. 그거죠. 우리가 좋게 말해서 고추장, 된장이 발효식품이다 그러지 외국인들 안 먹어봤던 사람은 냄새 더럽게 나네 그러잖아요. 홍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가 돼 홍어를 안 먹어봤던 사람들은 못 먹는다며 나는 아예 근처도 안 가봤고 근데 전라도 사람들은 발효식품으로서 맛있다고 먹잖아요. 그런데 안 먹어봤던 사람들은 코를 찔른대요. 난 먹어보지도 않았지만 뭐지 그 악취가 심해. 우리가 보기에는 악취라고 생각하는데 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맛으로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좋게 말하면 우리한테 유익하게 썩으면 발효식품. 우리한테 뭐가 돼 탄수화물이 산소가 없이 일명 산소가 없이라는 것은 혐기성 상태죠. 혐기성 상태에서 우리 탄수화물이 우리한테 유익하게 썩으면 발효식품, 우리한테 해가 되면 썩었다 그런다는 거죠. 산소 없이 탄수화물이 변한 거죠. 중요 표시하고 다음에 유지 자동산화 그 영어 있죠. 하이드로페로사이드라는 건 중요 표시하고 하이드로페로사이드는 유지의 자동화에서 생성된 물질이에요. 유지 자동화에 생성된 물질이 뭐가 되느냐? 하이드로페로사이드죠. 그 영어를 중얼중얼 읊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이드로페로사이드는 유지, 일명 지방이 자동산화에서 생성된 물질인데 이것들을 다음 줄 먹게 되면 이것이 우리가 효소의 활성화를 저해해서 독작용을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유지 자동산화에 생성된 물질로서 인체에 독작용을 유발하는 물질이 알데히드냐 하이드로페로사이드냐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하이드로페로사이드라는 거죠. 반드시 외우시고 그런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 유지 가공식품을 보존할 때는 비금속 용기나 그러니까 금속이 아닌 용기나 실온에서 보관하라는 거죠. 실온이라는 거가 몇 도예요? 앞에서 얘기했죠. 우리가 그 불호계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표준 온도라는 건 0도
35도고 시로는 1내지 한 35도고 상온은 15에서 25도다. 봤지요? 내 식품 가서 써먹으려고 하니 우리가 잘 봐둬라 이랬던 거죠. 시로는 1내지 35도를 뜻하는 것이고 상온은 15에서 25도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유지 라면 같은 걸 냉장고에 보관해요? 아니잖아요. 어디다 보관해 유지 튀기고 이런 것들은 실온에 보관하는 거죠. 그래서 보고 그 다음에 수분활성치 쉽게 말하면 수분량 AW 그랬죠. 워터 물이죠. 그 다음에 액티베이트 활동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분활성치라는 것은 우리가 식품 중에 있는 물을 미생물이 식품 중의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수분량을 뭐라 한다. AW 그러는 거죠. 약자로. 그럼 AW라는 것은 식품에 있는 미생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분량을 뭐라 그런다? 일명 수분활성치 이꼴 수분활성치 이꼴 AW 그런다는 워터 액티베이트 그런다는 거죠. 그럼 표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AW 수분활성치는 분모가 뭐가 되는 거예요? P0죠. P0라는 건 우리가 최대 증기압이죠. 증기압 증기 이꼴 수증기 똑같은 거예요. 증기 이꼴 수증기 똑같은 건데 그럼 우리가 분모는 우리가 최대 증기압 꽉 찬 거죠. 최대 증기압 분모는 그렇고 분자는 용기 내 뭐가 되는 거예요? 수증기압이죠. 이걸 일명 뭐라는 거냐면 수분활성치다 이랬는데 이거 한번 생각 안 나요? 이거와 비슷한 거예요. 개념이 상대습도 이꼴 비교습도 어떻게 했어요? 비교습도 이꼴은 포화습도 이거죠. 그 다음에 절대습도 절대습도는 현재 있는 내가 있는 상태의 습도 이거죠. 현재 그러니까 수증기가 1입방미터 중에 꽉 찼다. 포화습도. 그 다음에 분자는 현재 내가 있는 이상 똑같은 포화상태에 있는 그 온도와 그 다음에 그 기준에 있는 상태. 이걸 일명 뭐라 그래? 대기상태 이거죠. 그래서 오늘은 기상캐스터들이 습도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이거죠. 절대습도. 그럼 이거를 뭐라 그래요? 포화습도에 대한 절대습도 이거죠. 절대습도 현재 내가 있는 이 상태의 습도 나누기 포화상태에 있는 습도를 나누면 이걸 뭐라 한다? 상대습도 이꼴 비교습도 기상캐스터들이 말하는 대기습도예요. 똑같아요 지금. 이건 뭐가 되냐? AW 수분활성치는 뭐가 된다? 최대 증기압 최대 증기압이죠. 꽉 찬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밀폐 용기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있어요. 여기 꽉 찬 습도원에 여기 밀폐됐던 여기에 있는 습도 이거죠. 그래서 여기 밀폐 용기 습도 그럼 물건을 담글 때 여기다 담그는 게 아니라 담잖아요. 이때 습도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이 공간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뭐가 된다? 용기의 습도 그럼 물건을 삼는 그거죠. 그러니까 계산은 안 나지만 이거와 같은 원리예요. 이거와 같은 원리라고 뭐 AW의 공식을 찾아라 그러진 않지만 우리 대기 습도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이거가 지금 컵에 분필을 넣었지만 이게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넣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꽉 차 최대 습도분에 여기에 있는 이 그릇 안에 있는 용기가 그릇이잖아요. 그릇 안에 있는 현재 이 식품들이 들어있는데 그때 그릇 안에 습도가 무엇이냐. 그럼 우리가 지금 이 교실에 있는데 이때 교실에 꽉 찼을 때 습도랑 포화 습도분에 지금 내가 현재 있는 이 습도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 습도 구하는 것과 비슷해요. 말만 틀릴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밀폐 용기 내 수증기 압 그러니까 수증기나 수분이나 똑같은 거예요. 수증기 이꼴 증기 이게 수분을 뜻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나누기 최대 증기압 이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이 일반 세균은 AW 수분활성지가 0.96 이상이에요. 좋아하는 수분이 그래서 그러니까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수분을 뭐라 한다? 수분활성지 이꼴 AW 그런다는 거죠. 워터 액티베이트 그거죠. 그 다음에 효모는 우리가 보게 되면 0.88이고 곰팡이는 0.81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수분을 가장 싫어해요? 곰팡이지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건조할 때도 우리가 식품 가면 여러 가지를 한다. 자세히 하지만 우리는 자세히 안 하고 그냥 뚱 잘라다가 몇 개만 쓴다는 거죠. 그래서 곰팡이가 안 생기게 하려면 14% 건조할 때 또는 이하 그 다음에 세균이 증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15% 또는 15% 이상 그런다는 거죠. 이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세균은 0.96 이상이면 좋아한다는 것 이상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효모는 0.88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곰팡이는 여기서 보게 되면 0.81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자라지 않기 위해서는 이 이하로 줄이면 되겠죠. 이거예요. 중요 표시했고 그 다음에 미생물 저지할 때 수분이 있죠. 수분 함량과 수분 활성진 틀린 거죠. 수분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세균은 15% 또는 15% 이하여야지만
앉아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곰팡이는 뭐가 된다? 14%.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균들이 증식하지 않기 위해서는 AW는 뭐가 된다? 0.6. 왜 그러냐면 지금 곰팡이 같은 것들이 0.8일이면 저 신나서 룰루랄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가 정도 되면 0.6 또는 일반 세균 같은 건 0.7 하니까 대충 한 0.6이나 0.7 이하가 되게 되면 AW는 미생물들이 못 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분량은 뭐가 된다? 15%. 우리가 보게 되면 수분량과 수분활성제는 틀리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수분은 뭐가 되는 거냐면 14% 또는 우리가 15%고 그 다음에 수분활성제는 0.6 또는 0.7 이하가 되도록 보관해야 되겠죠. 중요 표시했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식품이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크로플라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미생물 집단을 그 영어 마이크로플라라는 거예요. 미생물 집단. 그러면 거기 다섯 번째 보게 되면 수분이 많은 곳에서는 세균이 자라고 이 뜻이죠. 그러니까 세균의 덩어리가 자라고 마이크로플라워가 자라고 그 다음에 수분이 적은 곳에서는 곰팡이의 미생물 집단이 있고 이슬이죠. 그래서 마이크로플라워 그 영어는 미생물 집단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수분활성치가 높을 때 자라는 것이 뭐예요? 세균이죠. 습도가 높을 때도 뭐가 돼요? 세균이죠. 그리고 낮을 때는 곰팡이 수분활성치도 0.8일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수분으로 말하면 14% 그랬죠. 따라서 수분이 많은 곳에서는 세균 집단들이 많고 그 다음에 수분이 적을 땐 뭐가 돼요? 곰팡이들이 있고 이 뜻이죠. 그래서 이것도 잘 바꾸느니 반드시 외우시고 그래서 마이크로플라라는 것은 미생물 집단을 뜻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세균을 측정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세균 증식 측정은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되면 균수를 측정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균양을 측정하는 것이 있는데 439페이지 보게 되면 균수를 숫자로 현미경으로 측정하는 것이 있고 균양을 측정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 하기 전에 438페이지에 세균 분류부터 볼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는 실기 필기 다 잘 나는데 환경위생학에서도 나고 여기도 나요. 일단 미생물을 할 때는 온도에 따라 나누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산소 존재업에 따라 나눠요.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나눠요? 저온균, 중온균, 고온균 묶어서 반드시 외우시고 저온균은 10도 내인데 우리가 범위는 0 내지 20도지요. 그럼 이제 저온균은 0 내지 20도 연결시키면 돼요. 그 다음에 중온균은 20 내지 40도 그 다음에 고온균은 뭐가 된다? 40에서 75도 그런데 그거를 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게 되면 가장 쾌적하다고 느끼는 저온균은 10도 근처예요. 10도 근처. 냉장고 같은 거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10도 근처가 가장 적온이고 그 다음에 중온균은 머리 아프게 올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여름기온 25 내지 30도 또는 25도 내지 35도 그런데 이게 또 이제 틀리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할 건데 호기성 중온균과 혐기성 중온균이 있다. 그러면 있다 보면 알겠지만 혐기성균은 산소를 차단하는 거예요. 차단하다 보니까 조금 더 높아요. 그런가 보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위생과도 똑같고 여기 똑같아요. 그럼 중온균은 우리나라 여름기온인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대충 한 25 내지 30도 25 내지 35도 그러는데 이제 환경위생 가서 호기성 중온균을 찾아라 혐기성 중온균을 찾아라 그러면 호기성은 25 내지 한 30도 해요. 근데 혐기성 중온균은 한 우리가 뭐라 하냐면 30도에서 35도 또는 37도까지 가요. 이게 이제 밀폐시켰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하나의 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25도 내지 35도 또는 37도까지 보는데 우리나라 여름 기온 찾으면 되죠. 이게 중온균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환경위생 가서 얘기를 할 건데 우리는 아무 말 없으면 거의 다 중온균을 써요. 수처리에서는. 근데 여기서도 중온균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고온균은 중온균을 배어 얹으면 돼요. 뭐가 된다? 한 60에서 70 또는 65에서 75 그리고 우리가 수처리 가서도 호기성은 60에서 한 65 또는 70이고 그 다음에 혐기성은 65도에서 75도 그러는 거예요. 알 수 있겠죠? 묶어 중요 표시했고 그 다음에 산소 존재업에 따라서 산소를 좋아하는 균 호기성균 산소를 싫어하는 균 혐기성균 그 다음에 산소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을 혐기성균이라 그래요. 통성혐기성균이라 그래요. 임의성균이라 그래요. 임의성균 이꼴 통성혐기성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관행이 있어요. 우리는 호기성균을 편성호기성균이라고도 하는데 편성호기성균이라는 말 잘 안 써요. 그래서 호기성은 산소가 있을 때 자라는 균인데 호기성균 이꼴 편성호기성균 이거예요. 그 다음에 혐기성은 우리가 보게 되면 산소를 싫어하는 균이에요. 다음 거 중요 표시하고 얘기하는 거 줄치고 혐기성은 산소가 있으면 죽는 거죠.
그 다음에 호기성은 산소를 존재 있을 때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뭐라 그래요? 편성 호기성균 그러는 것이고 혐기성은 산소가 있으면 주는 건데 이거는 편성 혐기성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혐기성균이랬지만 식품에서는 편성 혐기성이라는 말을 더 잘 써요. 똑같은 거 산소가 있으면 싫어하는 균을 식품에서는 편성 혐기성균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환경이생학에서는 혐기성균 그래요. 그런데 호기성은 식품이든 환경이생이든 호기성균 그래요. 이것도 편성 호기성균이라는 말을 똑같은 건데 잘 안 쓰라고. 그래서 편성 호기성균은 이꼴 호기성균인데 그 호기성균으로 식품이나 환경이생 쓰는 것이고 그런데 혐기성균은 이꼴 뭐라 그래요? 편성 혐기성균인데 우리가 환경이생학에서는 혐기성균 그 말을 더 잘 쓰고 식품에서는 편성 혐기성균 이 말을 더 잘 써요. 그 다음에 산소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을 우리가 이민성균 이꼴 통성 혐기성균 그러는데 환경위생학에서는 똑같은 균을 이민성균이라는 말을 주로 써요. 근데 여기 식품에서는 통성 혐기성균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럼 다 중요 없이 이거에 대한 자세한 것들은 환경위생 가서 할 거예요. 아직 우리 진도가 요거 먼저 하니까 그렇지 나중에 왜 이것이 암모니아 가스가 나오고 CO2가 나오나 이런 것들 설명해요. 여기서 해봤자 이중이니까 그냥 통과하자고 여기서 나중에 이제 환경위생 가서 우리가 호기성은 CO2랑 H2O를 만든다. 혐기성은 암모니아 가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황화수소가 나오는 이유가 이 혐기성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해줘요? 안 해도 되지. 거기서 할게요. 거기서 어차피 거기서는 가장 호기성에서 많이 나오는 가스 CO2랑 H2O다. 혐기성은 메탄 가스와 황화수소, CO2 이런 거를 거기서 이제 가스하고 연결시키는데 원래 그걸 먼저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그 순서가 있다고. 근데 이거를 이제 먼저 하다 보니까 여기서 해봤자 CO2가 많이 나오는 것이 호기성이다. 물이 많이 나오는 것도 호기성이다. 안 나오니 이름만 알아두고 여기에 관한 것들은 환경위생을 먼저 들으면 더 알 수가 있어요. 알 수 있겠죠? 묶어 중요 표시했고 그 다음에 균수를 측정하는 거가 있고 균량을 측정하는 것이 있는데 균수를 측정하는 것은 현미경으로 잰다는 거죠. 세균을 현미경으로 잰다는 것이고 중요 표시해두고 이따가 이제 현미경 보여줄 것이고 그 다음에 균량을 측정할 때는 균량을 측정할 때는 그줄 끝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원심 분리에서 침전시킨 균이 우리가 보게 되면 체적 등을 측정하는 것이 있고 가장 간편한 것은 우리가 보게 되면 광전 뭐가 되나 광전 광도기법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균의 증식 곡선 보세요. 이거는 환경위생에서도 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식품에서도 나요. 그럼 일단 순서를 중요 없이 해두는데 이거는 실기필기 환경위생학에서는 필기, 실기 다 나는 것이고 여기는 실기가 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유도기, 그 다음에 대수기, 이꼴 대수정장단계, 그 다음에 정지기, 이꼴 감수성장단계, 이꼴 삼열기, 이꼴 내업단계인데 이것들은 우리가 환경위생 가서도 할 건데 여기서도 나요. 여기서도 나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냥 얘기할게요. 뭐가 되는 거냐면 세균은 짤리가 그러네. 세포 분열을 해. 이렇게 어느 정도 크면 잘라져 이렇게. 잘라져. 이게 세포 분열이에요. 그러면 세균의 곡선을 이제 환경위생 가서 물파트 아마 다음 주쯤 들어갈 거예요. 거기에 스크린, 침사지, 1차 침전지, 폭기조, 2차 침전지, 소독 방류하는 이게 옛날에 잘라다가 어렵다고 이게 공학 비슷해요. 안 내다가 3, 4년 분서 내요. 낼 게 없으니까. 근데 이 파트가 조금 어려워요. 그때 폭기조에서 자라는 그 세균이 증식하는 곡선과 이게 똑같아요. 식품에서. 그럼 이런 그림을 그릴 거예요. 폭기조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가도 가도 숫자가 안 올라가 이렇게 되는 곡선이에요. 이렇게 되는 곡선. 그래서 이것을 일명 유도기라 그래요. 유도기는 쉽게 어린 사람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영유아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것이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거예요. 세균은 세포 분열한다는 것을 환경위생학에서 얘기해요. 그럼 어느 선까지 끄면 잘라지는 거지. 이거를 분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종족 번식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예요. 이거를 일명 뭐라 그러냐면 꼭대기까지 이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대수기 그래요. 대수기 이꼴 대수성장단계 그래요. 그럼 대수기 이꼴 대수성장단계 또는 로그성장단계는 유기물 분해가 많아요. 유기물 분해가 많지만 우리가 청소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무지 씩씩하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유기물 분해가 많이 되는 걸 찾아라면 식품은 여기 찾는 거예요. 이게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수철에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철에서는 작은 밥톨 있고 큰 밥톨 있으면 큰 밥톨은 그냥 중력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작은 밥톨을 균한테 산소를 주면서 먹어라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항상 얘기하죠. 세상 공짜 없는 거예요. 폭기주라는 건 에너 이렇게 동력을 줘가지고 산소를 주는 건데 왜 주겠어요? 작은 미생물들
란데 산소를 주면 호기성 미생물한테 산소를 주면서 작은 밥풀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밥풀도 유기물도 많고 신나게 먹지 먹는데 안 가라앉아요. 활발하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청소년 단계예요. 그런데 식구에서는 욕을 찍는 거예요. 욕을 찍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정지기 이걸 감소 성장 단계예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장년층이라 그래요. 더 이상 유기물도 많지 않고 유기물도 세포 분열 안 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는 고꾸라지는 단계. 이거를 삼열기 이꼴 내호흡 단계 그래요. 내호흡 단계. 그러면 우리가 식품에서는 유기물이 많이 분해되는 걸 찾으라는 욕을 찾는 것이고 환경 이상학에서는 우리가 보게 되면 수처리일 때 가라앉는 단계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삼열기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걸 가지고도 포커스 접근이 틀려요. 환경 이상학에서는 이게 중요하고 삼열기가 중요하고 여기는 유기물이 가장 많이 분해되는 것이 일명 대수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찾는 그림이 있는데 순서를 외워야 돼요. 순서는 똑같아요. 일단 뭐가 된다? 유도기. 화살표 뭐가 돼요? 대수기 이꼴 대수성장단계 그 다음에 감소기 이꼴 우리가 뭐가 되냐면 감소성장단계 똑같은 거죠. 모르는 할지 나도 몰라. 그 다음에 삼열기 이꼴 내호흡단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순서하고 일단 유기물이 가장 많이 분해되는 걸 하고 더 자세한 것은 환경위생 폭기조가서 할 거예요. 알겠죠? 같이 중복되니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유도기 대수기 그 다음에 정지기 삼열기 또는 우리가 유도기 대수성장단계 또는 로그성장단계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감소성 단계 삼열기에서 식구에서 그림 그려놓으면 여기를 찾는 거죠. 순서 찾고 그 다음에 미생물 배양 보세요. 배양이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냐 키워보는 거죠. 그럼 배지는 뭐가 돼요? 그 미생물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배지지가 된다는 거죠. 단백질을 좋아하면 단백질 넣어서 만드는 것이고 이거죠. 그래서 배지는 우리가 균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데 이쪽은 잘 안 나요. 잘 안 나는데 실기에서 이 3년 전인가 언제 한번 나가지고 실기 가면 아마 그림이 있을 거예요. 무슨 배지 해가지고 그래서 있는데 한번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배지는 이제 미생물들이 그 자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배지인데 첫 번째 우리가 배지 구성이 있고 나번에 폐지 종류가 있죠. 첫 번째 배지 성분은 병원균을 분리하거나 연구를 하기 위해서 실험실에서 균을 증식할 때 그 세균이 증식할 수 있는 배지를 가지고 적당한 환경에 배양시킨다. 이것은 쉽게 그 균들이 좋아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배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분에 따라서 보면 첫 번째 탄소원이 있고 질소원이 있고 기타가 있는데 탄소원은 당뇨 있잖아요. 그 다음 유기산, 질소는 암모늄염, 아미노산, 그 다음 기타, 인산염, 황산염, 무기염료. 그 실험할 때 보게 되면 배지 만드는 그 구성품이 쭉 있잖아요. 그거들을 넣어서 만들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배지 종류에는 형성에 의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분류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조성에 따라 분류한 것이 있고 목적에 따라서 한 거 있죠. 쉽게 말하면 어떻게 생겼느냐 액체냐 고체냐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액체 배지가 있고 고체 배지가 있는데 우리 필기에서는 한 번도 안 났었는데 실기에서 몇십 년 만에 하나 나서 실기 가면 이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한번 할 것이고 형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느냐 액체냐 배지가 그 다음 고체냐 이거에 따라 나눠진 거죠. 그리고 나서 조성에 따라서는 천연 배지냐 아니면 합성한 배지냐 이거지요. 그 다음에 목적에 따라서 균을 증식하기 위해서 쓰느냐 증균 배지냐 또는 감별하기 위한 것이냐 증균 배지가 있고 그 다음에 감별 분리 배지가 있죠. 말을 의미하듯이 우리가 증균 배지는 균의 증식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배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택 감별 분리 배지는 그줄 끝에 특정 균을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배지가 뭐가 된다? 감별 분리 배지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고 한 장 넘어가서 그 다음에 감별 배지가 있죠. 확인 배지가 있죠. 이런 게 있다는 건데 여기서는 우리가 보게 되면 그림도 없으니 나중에 실기 가서 한번 해드릴 테니까 보시고 배양법 보세요. 배양법에는 가번을 보게 되면 분리 배양이 있고 순수 배양이 있죠. 분리 배양은 평판 배지에 도마라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한천 배지를 에서 주로 쓰죠. 이런 것들이 있고 도말은 백금이 이꼴 백금 루프 똑같은 건데 백금 이꼴 백금 루프는 이거죠. 실기체계 가면 있는데 규비계 같은 거죠.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규비계 같잖아요. 이걸 백금 이꼴 백금 루프 똑같은 거죠. 백금선은 이게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고 이거는 우리가 선이고 이건 백금이 이꼴 백금 루프 똑같은 거죠. 루프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된 루프 똑같은 건데 백금이 이꼴 백금 루프인데 이제 실기 가서 이거 나와요. 뭐가 되냐면 이거 균 딸 때 하는 규비계 같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균을 딴다 그러지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알콜 램프가 이렇게 있죠. 알콜 램프. 여기다 이따 나올 테니까 요거 이제 보게 되면 백금이가
그러니까 화염열골 이제 이렇게 불꽃이 있어. 쉽게 촛불이라고 생각하면 촛불이 있다고 치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백금이, 백금이를 노란 거를 그려볼게요. 빨간 거를 그릴까? 여기 기우비가처럼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게 백금이 있고 백금이 없죠. 이걸 갖다 넣어요. 근데 우리가 45도 각도라는 게 가장 온도가 세대요. 그런데 이게 법에 있는 건 아니에요. 대충 갖다 이렇게 놓고 쉽게 우리가 라이터 아니면 촛불에다 이렇게 백금이 같은 거 놓고 백금이 있고 백금으로 보고 규빅에 막대기 여기 철사로 된 규빅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규빅에 우리가 새로 된 거랑 똑같다는 거지. 여기 이제 손잡이가 있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걸 갖다 놓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 할 때 쓰는 것인가? 거기 보게 되면 우리가 도마를 할 때 도말 지그재그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할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본인들 얼굴에 뭐 이렇게 두드리는 거 이게 도말하는 거잖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말은 백금도 푸이꼴 백금이란다는 거지. 똑같은 말이고. 그럼 이제 이것이 있는데 우리가 나번에 보게 되면 순수 배양법 있죠. 순수 배양법에는 기억번에 핵선 배양이 있고 그 다음에 천자 배양이 있고 액체 배양이 있는데 핵선 배양이 중요하죠. 첫 번째 화염멸균은 이게 화염멸균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화염멸균은 그럼 주로 뭐를 쓴다는 거예요? 백금이, 백금루프 똑같은 거죠. 이런 것들 소독할 때, 그러니까 균을 죽일 때 우리가 화염멸균 쉽게 알콜램프에다 갖다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본인들이 모르겠으면 가스레인지에 갖다 했다고 치면 되는 거죠.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염멸균 후 식은 백금이 이꼴 백금루프를 균을 따서 사면 아래쪽 응고수에 접촉시킨 다음에 한쪽을 긋고 지그재그로 중요시하시고 지그재그 그어 도말하고 배양한다. 즉 바꿔 말하면 핵선 배양은 뭘 한다는 거예요? 백금 위로 지그재그로 한다는 거지. 이거예요. 지그재그로. 이거예요. 그럼 이거 뭐 하는 것인가? 이게 백금 위로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면 지그재그로 핵선 배양한다는 거 이거잖아요. 어디 갔어? 지그재그. 여기서 보게 되면 딱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됐으면 이거 지그재그를 한다는 거지. 이렇게 지그재그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딱 이게 이거 기울비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딱 해가지고 지그재그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거. 이게 일명 뭐라는 거예요? 핵선 배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순서가 항상 이래요.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르신 아니에요. 이거 순서 일 니은, 디귿, 기역, 리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기억부터 하는 게 아니라 여기부터 이렇게 지그재그로 한다 이거지. 흑선배야 이거. 그래서 니은 순서는 디귿 기억 리은 이거지요. 그럼 이거를 더 자세히 놓은 게 본인들 책에 우리가 실기는 앞에는 흑백으로 해놓고 뒤에는 컬러로 해놨는데 흑백으로 된 255페이지에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456페이지인가 어디 가도 있어요. 이거 이걸 이제 순서로 하면 이거잖아. 니은이 지금 이거잖아. 이거 여기 요거 백금이 요 있네요. 백금이 가지고 딱 이거 니은 이렇게 한다. 이게 화살표 같고 이게 두 번째란 거. 그럼 이거를 곁들이면 아까 이게 니은이었단 말 이거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본인들 책 255페이지는 흑백으로 있는데 모의고사 가면 칼라로 됐어요. 그럼 지그재그로 하는 게 흑백이나 아니면 뭐 녹색이나 그게 그거죠. 그래서 실기는 칼라면 책값이 무지 비싸요. 그래서 두 가지를 했죠. 그 모의고사 쪽에는 우리가 실전 문제기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칼라를 해놨고 앞에는 우리가 흑백으로 해놨는데 이거를 앞에 거를 흑백으로 안 하고 칼라를 하면 돈이 엄청 들어가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열을 들어보니까 똑같은 그림인데 모형이 이거를 갖다 빨간색으로 하나 아니면 우리가 검은색으로 하나 그게 그거죠. 그래서 가격 문제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를 하나씩 보시라고 이거예요. 이게 순서가 되는 거죠. 그거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이게 이제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4번인데 여기 4번 이렇게 흐트러지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앞으로 가면 이거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합쳐놓으면 이거예요. 이게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이렇게 한다는 거. 됐죠? 이게 이제 그래서 지그재그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핵선 배양은 일단 우리가 백금이를 딱 놓고 지그재그를 한다는 거죠. 중요 표시했고 그 다음에 천자 배양은 그줄 끝에 백금선 백금선을 가지고 수직으로 천짜는 것이고 액체 배양이 있죠. 액체 배양은 소량의 균을 배지 중에 넣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패 판정 보세요. 부패 판정은 첫 번째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섯 번째 우리가 보게 되면 첫 번째 단백질 및 유기물을 변화된 것을 얘기하는데 주로 단백질을 얘기했는데 여기서 부패는 단백질만 변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부패는 그냥 뭐 탄수화물 단백질이냐 우리가 변질됐다 이런 의미예요. 앞에서 우리가
부패라는 건 단백질 변에서 뭐 아민이나 아미노산 이런 게 나왔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론상 우리가 변패랑 구분한 것이고 이때 부패는 단백질이 주지만 그래도 탄수화물 같은 게 다 있다고 치는 거예요. 알 수 있겠어? 이런 차원에서 부패. 쉽게 말하면 식품이 썩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부패 판정할 때는 첫 번째 단백질이나 유기물질이 변화된 건데 여기 또 보세요. 유기물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환경위생 가서도 얘기를 할 건데 유기물이 무엇이냐 그러면 유기물은 탄소가 있으면 유기물, 그 다음에 탄소가 없으면 무기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유기물 주성분에서도 유기물의 주성분도 뭘 뜻하는 거냐. 유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되면 탄소와 수소와 산소를 뜻해요. 에너지를 내는 것은 탄소수소 황이라 했던 거죠. 근데 유기물의 주성분은 탄소수소 산소예요. 그 다음에 부성분 같은 경우에는 질소나 인이나 황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유기물은 그냥 밥찌꺼기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단백질이 주를 뜻하는데 이때 부패는 기온도 가냐고 습도도 가냐고 pH가 있다는 건 앞에라고는 안 맞잖아요. 그렇죠? 앞에는 산소가 가냐한다며요.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용어 정의했을 때 주로 하는 걸 뜻하는 것이 여기서는 우리가 탄수화물도 얘기를 그냥 언급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부패를 판정할 때는 뭐가 되냐면 메탄이죠. 그 메탄이 있고 부패 생성 물질에는 메탄도 있고 황화수도 있고 메르카탑이 있고 함질소 화합물이죠.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했을 때 생성되는 물질은 뭐가 된다? 메탄이 있고 황화수 H2S가 있고 메르카탑 있죠. 메르카탑을 환경위생 가서 이제 RSH 그럴 거예요. 메르카탑 시웅창 냄새 나는 거 함질소 화합물 반드시 외우시고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동그라미 네 번째 초기 판단할 때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는 초기 부패에서는 첫 번째 관능법이 있죠. 관능 검사가 있고 물리적인 판정이 있고 화학적 판정이 있고 그 다음에 미생물학적 판정이 있는데 우리가 일단 부패 생성물에서 메탄과 황화수와 메르카탑과 함질소 화합물 이런 걸 알아두시고 초기 판정은 10분을 쉬었다 오시기 바랍니다.